네, 그다음 양동이 버킷, 버킷. 아이스 버킷 챌린지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버킷은 양동이에요. 여기에 액션이 있어요. 버킷. 양동이에 물을 채우시오. 채우시오. 자, 하라는 얘기죠. 채워라. 명령문이에요. 그러면 주어가 생략이 되겠죠. 야, 너 양동이에 물좀 채워라.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생략된 걸까요? 이제는 생략된 것까지 you. 그렇죠. 너한테 지금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you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너가 있고 너희들이 있죠. 야, 니네 양동이에 와서 물좀 채워. 이럴 수도 있고요. 여러 명한테. 야, 너 양동이에 물좀 채워. 이렇게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는 전후 문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는. 이제 명령문이 나오면 요거까지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이왕 동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한 단계 문법적인 부분을 좀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채우다라는 동사가 fill이에요. fill, 채워. 뭘 채워요? The bucket. The bucket. 뭘로 채워요? 그 버킷을 with some water. 뭐뭐로. 뭐뭐로. with. 여기도 th가 있어요. 살짝 깨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깨무시라고 하는 게 대라는 얘기예요. 혀를 윗 앞니 그리고 아래 앞니 사이에 대보세요. 그럼 깨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깨문다고 하는 건데 세게 깨물면 아프기만 해요. 소리는 또 이상하게 나고 윗 하면 되게 답답한 소리가 나죠. 윗 하면. 그러니까 대기만 하세요. With some water. With some water. 그리고 TH 발음에 신경을 쓰시는 거는 좋은데 너무 많이 신경을 쓰시면 다음 단어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서 어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TH 발음이 잘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발음을 연결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다가 나중에 with 하나만 따로 떨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서 TH를 좀더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With some water 할 때는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혀 사이에 자꾸 혀 사이에라 그러네. 이 사이에 혀를 이렇게 대는 부분이 사실 잘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양동이에 물을 좀 채워라. 채우세요. Fill the bucket with some water. 만들어 볼게요. 양동이에다가 요 말이 먼저 나올까요? 아니면 채우세요가 먼저 나올까요? 네. 중요한 건 야, 채워. 이거거든요. You fill. 요거거든요. Fill 뭘 채우죠? 양동이를 채우죠. Fill 그런데 양동이가 아무 양동이가 아니라 내가 채웠으면 좋겠는 양동이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럴 경우 뭘 쓰죠? 네. The bucket. Fill the bucket. 그런데 뭘로 채워야 돼? 뭐뭐로? With some water. 이렇게 연습하는 걸좀 해보시고 나면 영어로 영작하실 때, 그러니까 라이팅 하실 때나 아니면 영어로 쉐도잉 하실 때 그걸 말로 연습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미리 조금씩 연습을 해왔던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한가운데, 그냥 가운데라고 하셔도 되고요. middle인데요. 이게 빨리 발음을 하면 이거를 빨리 발음을 하다 보면 middle 이게 아니라 middle 같이 발음이 되는 거죠. middle. 이거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입이 알아서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look at the picture. 그림이죠. 그런데 더가 왜 있죠? 네, 다른 그림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보라고 하는 그 그림이 딱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look at, 쳐다보세요라는 뜻이에요. 내가 의식적으로 그걸 보려고 보는 게 look at입니다. see하고는 좀 달라요.
뭐를 쳐다보세요? 그림을. 저 그림, 그 그림을 봐. 근데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또 뒤쪽에 나오죠. In the middle. 요거를 한 덩어리로 보시면 나중에 사용하시기에 좋습니다. 독해할 때는 덩어리로 안돼 있어도 인더 같은 요런 거는 해석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미를만 알면은 눈치로 캐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영장을 하실 때는 in the middle 이런 걸 하나 내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말씀을 하시거나 스피킹이나 라이팅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Look at the picture in the middle. Look at the picture in the middle. 되셨죠? 가운데 그림을 보세요. 되셨죠?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명령문이죠? 너 가운데 있는 그림 좀 봐. 그러면 가운데 그림이 먼저 나올까요? 아니면 봐가 먼저 나올까요? 일로 와서 봐봐. 요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look at the picture이 먼저 나오겠죠.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In the middle. 그렇지. 가운데 그림을 보세요. 되셨죠? 네. 그 다음은 before이에요. 액센트는 여기에 있어요. before. 뒤쪽에 좀 길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발음은요, before. before. 이거를 너무 이 발음으로 내지 않고 좀 발음이 빨라지거나, 네, 실제 영어에서는 b처럼 소리가 납니다. b. before. 이렇게요. 물론 before이 틀리진 않죠. 그런데 before 굉장히 이게 빨리 지나가 버려서 before, for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리스닝이 안될 수도 있으니 얘가 날아가 버린다 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자, 예문 볼게요. 그는 7시 전에 집에 돌아올 것이다. 요거 볼게요. 7시 전에라는 거는 언제인지 때를 나타내는 거죠. 위치나 시간 같은 거는 어디에 나온다 문장에서? 네, 뒤쪽으로 뺍니다. 위치나 시간 같은 경우. 자, 7시 전에예요. 전에. Before 7 o'clock. 요 clock 하면은 정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7시 땡치기 전에 뭘할 거다? 집에 돌아올 것이다. 것이다.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어떠어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will를 써줍니다. He will come back. 어디로 와요? Home. He will come back home before 7 o'clock. 다시 한 번요. 그는 컴백할 거예요. 집으로. 그는 집에 올 거야. He will come back home. 언제? 7시 전에. Before 7 o'clock. 되셨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는 돌아올 것이다. 컴백할 것이다. He will. 그렇죠. 돌아와요. Come back. 어디로? Home. 근데 언제예요? 전에요. Before. 몇 시? 7시 정각에. 7 o'clock. 되셨죠? 천천히 만드시는 게 당연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속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꼭 입으로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은 일본인. Japanese. 그 영화관을 가니까 한글화는 영화가 개봉을 할 거더라고요. 저는 볼 건데, 저는 그런 영화 되게 좋아요. 나라를 구하거나 히어로물 같은 거. 근데 유관순은 정말 히어로죠.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될 인물.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화면이. 네. 그래서 악센트는 Japanese. 자, 하나를 먼저 칠게요. 뭐센 악센트가 먼저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센트가 여기 있어요. Japanese 요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제가 요렇게 방향을 요렇게 원래는 1번, 2번 액센트긴 하는데 크기로 보기 쉽게 이제 저는 여기다가 그릴게요. Japanese 보시면
보기 쉬우시죠? 요런 식으로 Japanese. 그런데 이 A 발음이요, Japanese 요렇게 발음이 안 되고 약간 입을 위아래로 더 길게 벌리시면은 조금 더 요 발음에 가까워져요. Japanese. Japanese보다 자, 좌 발음으로 내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Japanese를 해보세요. Her husband. Husband가 뭘까요? 네, 남편. Husband예요. Hub이라고도 줄임 표시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Her, 그녀의, 그 여자의 husband는, 남편은 뭐뭐뭐입니다. 아, 일본 사람입니다. Japanese입니다. 해볼게요. Her husband is Japanese. 요건 짧으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녀의 남편이요. Her husband 누구누구입니다. Is 뭐예요? 일본 사람. Japanese. 되셨죠?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아함. 읽어보니까요, grace예요. grace. 우아함. 그 여자는, 그 지정된 여자는, 내가 말하는 그 여자는 뭐뭐뭐 하는 것이야. 또는 뭐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지금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비동사랑 ing랑 같이 나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is collecting 기억나세요? 코인 할 때 했던 거? My hobby is collecting coins. 요거 했었잖아요. 그때 동명사를 알고 나니까 뭐 내가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한번 이렇게 알아내고 나니까 보이는 겁니다. 이거 동명사 아니면 현재 진행형이겠네. 이렇게요. 뭐뭐 하는 것 아니면 뭐뭐 하는 중으로 해석되겠네. 이렇게요. 벌써 이게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세 번째 시간은 어떻게 될 것이며 네 번째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장난 아니죠. 그쵸? 이렇게 재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 이거 아는구나. 그러면 이게 알아가는 게 쌓이면 진짜 너무너무 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가 막 한다니까요. The woman, 여자죠. 여성, 성인 여성을 woman이라고 하죠. I는 girl이라고 하죠. It is dancing. 뭐 하고 있어요? Dancing 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With. 또 with이 나왔어요. 이 th 발음을 어떻게? 네, e와 e. 앞니와 아랫니 그 사이에다가 혀를 살짝 얹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With. 하고 사람이 나오면 누구누구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있다가 될 텐데 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우아함이에요. 그쵸? 우아함과 함께 grace하고 with하게 지금 dancing을 하고 있대요. 그럼 그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신데렐라 같은 애가 이렇게 춤추고 있는 장면이 상상이 딱 되죠. 아, grace하고도 같이 춤을 출 수 있구나. 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구나. 그 여자가 우아함과 함께 춤을 추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구나 하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 여자는, 네, the woman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면 비동사와 ing가 필요하죠. 그런데 the woman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렇죠. 한 명이에요. 그럼 is예요, are예요? 그렇죠. is. is 춤을 추고 있어요. dancing. The woman is dancing.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네, 우아함을 가지고 우아하게 with grac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 단어는 during인데요. 이게 유 발음이요. 유가 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 발음이랑 같이 섞여서 납니다. during 이렇게 뭐뭐 하는 동안. 자, 전 기억나시나요? 동사랑 명사는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익숙한데 전자라고 나오면 뭐죠 이게? 네, 전치사. 위치나 장소나 시간 앞에 나와주는 전치사. 자, 그러면 나는 방학 동안에 할머니 댁에서 지낼 것이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미래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니니까 will 나오겠죠. 누가? 내가. 나는 그럴 거예요. 지낼 거예요. 어디에 머무른다. 숙소나 호텔에 내가 머물 거다라고 할때 거기서 지낸다는 표현은 stay예요. stay, homestay 들어보셨죠? 그 stay가 거기에 머무른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발음은 stay 보다 stay. 우리 그 스테이크 아까 했었는데 steak, stay 이런 식으로 떼 발음으로 하시는 게 해보시면 더 편하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자, 해볼게요. I will stay in my grandmother's house during my vacation. 나는 머무를 거야. 그러니까 지낼 거야. 어디서? 위치가 또 나옵니다. In my grandmother's house. 우리 할머니의 집에서, 그집 안에서, during my vacation. 내 휴가 또는 방학 동안에 지낼 거야. 좀 길긴 한데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지낼 거예요. 내가 뭘할 건지가 먼저 나옵니다. 나는 지낼 거예요. I will 지내다 stay. 그렇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어디서요? In my grandmother's house. 우리 할머니네서. 근데 언제? 뭐뭐 동안? 방학 동안? 아이고, 다 보이네요. 네, during my vacation. 자, 되셨죠? 다음 단어. 여러분, 제가 빨리빨리 올려드리고 싶은데, 영상 길이가 막 30분 이렇게 길어지면은, 제가 이렇게 올리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한 번씩 하시는데 또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핸드폰이 또막 끊기고 이러면서 지금 아이쿠. 네,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단어는 생강이에요. Ginger. 어디에 액센트가 있다? 네,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Ginger. 생강. 그녀는 생강을 생선 위에 올려놓았다. 그 여자가 she 올려놓았다. 여러분, put 하면은 어디에다 둔다라는 의미예요. She put 그런데 올려놓았다. put이라는 거를 한번 잠깐 볼게요. put은요, 현재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 형태가 다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얘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과거 분사인지 어떻게 알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she는 3인칭 단수였죠. 3인칭 단수 옆에 오는 동사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현재형일 경우에. 네, s가 붙어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형이면. 그리고 과거형이라면 s가 안 붙죠. 그리고 과거 분사는 앞에 have나 had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s가 없다, 동사에 s가 없다, 앞에가 한 명인데 그러면 얘는 과거형이 되는 거가 되겠죠. 영어로 다이어리 같은 거를 쓰시는 분들은 시제를 좀잘 맞춰줘야 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she put some ginger, 얼마, 약간의 ginger를 어디에 또 위치가 덩어리째 나왔어요. On top of the fish. 자, 보세요. On top. 탑이 없어요.